제 기록의 시작은 일을 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주변에 깔려있는 영감들을 수집하며 저는 늘 되뇌었습니다. 언젠간 쓸 때가 있겠지.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재밌는 책입니다. 기록의 쓸모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승희 씨라는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분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일을 했었네요. 원래는 치기공 이 만드는 그걸 전공을 했지만 지금은 마케터입니다. 첫 직장이었던 병원에서 맨날 혼났대요. 센스 없다고. 그래서 센스를 기르려고 읽은 책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팅 꿈을 키웠고요. 또 마케팅을 잘하고 싶어서 듣는 이야기를 무조건 받아 적었대요.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록의 쓸모. 그래서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기록과 기록을 수년간 거듭해 그 쓸모를 만들어낸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이룬 그런 젊은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들 여러분 요즘에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분은 얘기합니다.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일단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적기 시작했는데 누구나 다 만나고 싶은 마케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작은 기록을 모아서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마케터이고 작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기록들은 어디에다 모았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브런치,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 메일, 작은 메모,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 사람의 컨텐츠가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때는 마케터, 어떤 때는 저자, 어떤 때는 인스타그래머, 블로거, 유튜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직업이 하나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나가는 플랫폼이 다를 뿐이죠. 내가 기록한 어떤 글들을 영상으로 찍으면 유튜버고요. 사진 하나에 글 쓰면은 인스타그래머고요. 그죠? 긴 글로 소개하면 블로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리포트처럼 누구에겐가 알려지면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브런치 같은데 소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모으면 뭐가 돼요? 책이 되고요. 책이 나오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요.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인플루언서가 되고요. 되게 간단하죠. 다 여러분 이거 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책이 여러분에게 그 지침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진실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잘난 척 하나도 안 했고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 아주 진솔하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승희 씨를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작은 노트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왜 기록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얘기합니다. 모든 기록은 다 쓸모가 있다. 업무일지, 블로그, 브런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영감노트, 여행노트, 구글 문서, 스마트폰 메모 앱, 녹음 앱, 유튜브 재생 목록까지 어느덧 일상의 친구가 되어버린 저의 기록들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기록하는 저를 볼 때마다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세요? 기록하면 뭐가 좋아요? 그러고 보니 저라는 사람은 기록을 통해 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싶어서 시작한 기록으로 책도 냈고 여행지에서 또 다른 기록을 남겼고 제 기록을 공유하는 계정으로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무엇보다 기록을 통해 저만의 시선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제 기록의 시작은 정확히 생각나진 않지만 이유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기록은 계속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일상에서, 여행에서, 직장에서, 강연장에서, 수십 년 전의 잡지에서,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까지 제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영감의 원천이자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깔려있는 영감들을 수집하며 저는 늘 되뇌었습니다. 언젠간 쓸 때가 있겠지. 그럼요. 언젠간 쓸 때가 있겠죠. 제가 옛날에 강의 처음 했을 때 29살 때요. 저도 노트가 있었어요. 매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때 다이어리에다가 맨날 내 생각을 기록을 했거든요. 슬픈 거, 기쁜 거, 길에 다니면서 봤던 거 수없이 기록을 했고 그 많은 노트들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는 기록하는 사람의 끝은 반드시 무언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록에 대한 글이 되게 반가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젠간 쓸데가 있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루를 살고도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날려버리나요? 기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누구는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누구는 글로 기록하고요. 누구는 목소리로 기록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형태는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도대체 기록을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기록이 나라는 사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수단. 기록을 물건처럼 수집한다는 개념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물건처럼 수집한대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이 사람의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만 했는데 다양한 플랫폼과 친해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하는 마케터가 됐겠죠. 저희 회사도 마케터 뽑아보면요. 자기가 열심히 그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보지 않은 마케터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기가 해봐야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인디펜던트 워커죠. 기록이라고 하면은 일지, 회의록 이런 거를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글의 형식에 전혀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일에 대한 고민, 사람들과 나눈 대화, 거기서 내가 느낀 거, 뭐 유튜브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내가 생각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없이 기록을 하고 기록의 범위를 넓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쓴 되게 재밌는 책이 하나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도쿄를 갔대요. 다닌 모든 곳을 홀리듯이 막 인스타그램에 올렸대요. 평소에 하루 하나씩 올렸다면 5박 6일 도쿄 여행하는 동안에 300장을 올렸답니다. 찍고 찍고 거기다 짧은 글 다 달고. 근데 이 기록이 뭐가 됐을까요? 이 사람의 첫 책이 됐답니다. 승희 씨 용감한데? 아, 꼭 만나봐야 되겠네. 연락 좀 하세요, 승희 씨. 한 친구가 얘기했대요. 야, 인스타그램 300장이면 책 한 권이다. 그 말에 꽂혀서 인스타그램 피드로 책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록은 나름의 쓸모가 있다. 내가 찍은 사진, 나의 감정,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또 무언가를 자유롭게 만들 용기를 북돋는 건 역시 어엿한 기록의 쓸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은 정말 플랫폼은 너무나 다양하고요. 컨텐츠 있는 사람이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컨텐츠라는 것이 최초에 어디서 나올까요? 작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트고 연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쏟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제품이건 다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책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어떻게 기록을 시작해야 될지 아주 짧은 글일지라도 어디에 담는 것이 효과적일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 내가 어떤 생각을 모으는 방식, 그것을 어디다가 쓸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걸 느꼈고, 강연에서는 어떤 걸 느꼈고, 대화에서는 어떤 걸 느껴서 쓰게 되고, 다양한 곳에서 경험한 것들, 그걸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는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글 쓰는 방법도 여기서 알려주고요. 그것을 어떤 플랫폼에다 어떻게 올렸을 때 어떤 힘이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해줍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요. 저도 컨텐츠 크리에이터잖아요. 사실상 김미경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거의 28년간 일해왔습니다. 근데 그 기본은 기록이었고요. 중요한 건 그 기록을 한 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온 겁니다. 강연에서 시작해서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저도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그게 스스로 마케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플랫폼의 성격에 맞게 기록을 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기록을 하건 그 모든 기록은 사실 여러분의 직업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일단 기록만 해놓으면 쓸모는 무진장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의 컨텐츠 세상입니다. 이 컨텐츠 세상에서 짧은 기록만으로 계단처럼 밟고 올라서면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작가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시죠? 다 요리사야? 근데 기록하는 요리사,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포토그래퍼. 여러분 이게 모든 직업에 기록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기록은
달리기 같다. 꾸준히 할수록 근력이 붙어서 기록형 인간이 된다. 기록을 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나를 객관화하는 시간이 생겼고 전보다 성실한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소한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아 내 일에 활용할 자산이 많아졌다. 이승희 씨는 이 책에서 기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료죠. 여러분이 생각한 걸 기록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산이자 여러분 인생의 재료고요.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기록이라는 역사가 인류를 진화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의 진화도 기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디다 기록되건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형태도 너무나 다양할 겁니다. 마음대로 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직업은 기록부터 시작됩니다. 기록의 쓸모, 쉽고 진실한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첫 번째 커리어를 기록으로부터 진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 액션 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 액션 드릴게요. 나는 만약에 기록한다면 이걸 기록하고 싶다 한번 써보세요. 일상, 뭐 여행, 내 회사 일, 뭐 뭐든지 좋습니다. 나는 사진 찍으면서 기록, 뭐 하면서 기록할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 줄로 쓰시면 되겠죠? 우리 MKYU 학생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숙제를 해야 되겠죠? 이걸 직접 기록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여러분 가지신 거 있죠? 개인 블로그 있으세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가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싶은 걸 그곳에 가서 기록하고 링크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